선생님 원래 하트 만들려고 했었어? 그냥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따로 해. 우리 같이 하지 말자고. Are you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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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여기 처음 와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인데? 저희도 처음이야. 아, 같구나. 그건 좋네요. 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25살. 27살. 또 다 20대야? 내가 커플? 네. 어제가 꼭 커플이 있네. 아, 빨리 하나 만들어서 같이 다니든지 해야지. 이거 못하겠어, 내가. 이거 왜 배우려고? 그냥 처음인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친구랑 아 창아?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배워보려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케이크들 중에 몇 가지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저희 마카롱 중에 좀 인기가 있는. 너무 귀엽죠? 우리 뭐지예요? 나 이거 만들어야지. 클라스 비용은 얼마야? 재료? 제품마다 좀 달라지고요. 그것도 이제 한 10만 원 내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원데이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소독제 먼저 한번 네, 사용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는 마카롱을 먼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마카롱이 어떤 마카롱이세요? 저는 말차. 저는 원래 초콜릿을 좋아해서 초코맛, 케이크 초코 뭐 이렇게. 오늘은 바닐라 마카롱이고요. 머랭을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탕도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럽도 들어가. 집에 있는 그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러나? 그걸로 머랭이 돼요? 도깨비 방망이? 제가 아는 도깨비 방망이. 저게 없을 수 있으니까. 저 살라면 또. 지각생. 죄송합니다. 나 저분 어디서 봤는데? 네. 아! 비밀키 맞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다. 아, 귀여워, 되게 좋으시다. 근데 이거 왜 배우러 왔어요? 아예 좀 주택을 스타 분야라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스타일을 생각하시나요? 조별로 머랭 담당 분을. 자기가 머랭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한다고 하니. 머랭 손으로 해,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쌍으로. 아. 설탕 반 넣으래요, 반. 여기 반? 네, 여기 반. 골고루. 그래서 한 분이 시럽 온도 테스트를. 얘가 100도, 110도 정도 온도가 빨리 올라오고. 시럽 색깔이. 한번 보시면, 머랭이랑 여기가 더 묽잖아요. 시럽이 빨리 들어가서. 가장자리. 여기. 바닥이. 이거는 시럽을 잘려서 그런 거잖아. 머랭은 기계가 치는 거고. 손질 배수도. 돼요? 이 정도? 네, 넣으세요. 보슬보슬하게 섞을게요. 네, 이제부터는 살살 너무 묽어지면은 모찌 얼굴이 커져요. 모찌 얼굴이 커지면 안 되지. 얘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되게 잘하시는 분. 아 진짜요? 아 나 또 여기 또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아 나 원래 다 만능이거든. 아 나 진짜 저기 할까 봐. 딱 한정해서 하루에 몇 개 딱 만들어 갖고 많이는 못 만드니까. 양념부터 넣을게요. 재료까지 다 넣을게요.
선생님 빨리 하면 안 된다는데? 터키 아이스크림? 아까 전에 돌리면서 혈겸 사실을 아까 그랬어 나도 하다가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네. 잠시만. 연어 모양을 안 흐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연어예요? 네, 연어 커서 연어가. 아니면 당근, 당근으로 모양을 좀 바꿔도. 그러면은 네, 그림 시간에 가져볼게요. 제가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아, 그렇게만? 근데 너무 얇으면 얘네들이 맛이 없겠죠? 쭈글쭈글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알아서 펴지니까. 자, 이렇게. 네, 해볼게요. 얘네 네. 기포 없어요. 아, 기포 없어요. 오, 움직이면 안 돼. 약간 푸들 강아지. 저는 보스턴 테리어입니다. 되게 쭈글쭈글한. 아, 저는 얘도 펴진다 했어. 그냥 이물 정도 이렇게 해도 괜찮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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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따로 해. 우리 같이 하지 말자고. 커플 저주. 아, 가만히. 커플 저주라고. 그냥 간단하게 눈 먼저. 귀염 됐어, 귀염이. 완전 귀염이가 됐어. 얇게 가는 게 귀엽더라고. 우리 모찌 엄청 이쁜 애야. 어, 이쁘게 해줘야 돼. 에이씨, 답이 안 나와 눈이. 그 불독 스타일. 맛있다. 이거 우유 거 뭐예요? 우유 거 초콜릿이에요? 폴로 폴로. 나는 저긴 줄 알았는데 주방에 그 배수관 이런 이거 왜 뚜껑라고 생각은 해봤다는 거죠. 저렇게 아름다운 떡볶이 접시가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일 수가 있어. 어? 어? 아 이게 진짜로? 와 대박. 이걸 저희가 만들 거예요? 네. 선생님 얘 위에는 뭐예요? 그럼 그 접시 얘는? 초콜릿? 초콜릿. 다? 네. 케이크 무슨 맛 만들어요? 생크림? 티라미슈랑 나 좋아 좋아 나 라즈베리 티라미슈 맛있지? 이 무스 케이크에 저희가 이제 색깔을 입혀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무스 케이크 자체가 수분이 되게 많은 케이크예요. 그 마르는 걸 방지하고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막을 씌워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커요. 엄청 큰데? 냄새나 하얗게 초콜릿 데코할 수 있는 케이크. 아, 데코? 일단은 눈에 보이시는 그 계란 화이트 초콜릿에 이 친구는 티파니라는 흰 색깔 색소를 딱 뽑고 여기 노란 색깔 계란은 프리스타일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좋았어 마카롱 모양 야, 나 진짜 완전 프로 됐어 얘는 약간 계란 실패한 남자들이 어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작아 또 이 집은 또 핫하네. 어지간히 핫하네. 아, 창업한다면서 엄청 핫하네. 그 다음에 여기를 채워줄게요. 일단은 이 크림은 치즈 크림으로 만든 크림이고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좀 흐르듯이. 이것도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어 진짜 같아. 그 다음에 짜고. 아 똥 똥 모양이. 이렇게 짜고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또 똥이야.
아, 왜 소스에다 똥 같아. 프렌치 진짜 맛있다. 아우. 맛있다, 맛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깨를 좀 뿌려줄게요. 어? 저는 2인분이니까 두 개를 꽂을게요. 나 혼자 먹어도 되는데 2인분 꽂겠어. 여기 파는 없나요, 선생님? 아, 파 있어요. 아, 치즈 토핑은 없나요? 치즈 원하시면 화이트 초콜릿 뿌리시면 돼요. 저 치즈 토핑 할래요. 무조건 양이 많이 다 있어야 맛있어. 파도 약간 프리스타일로 그려줄게요. 잠깐 생각해봤어. 파를 썰었는데 썰은 파를 어떻게 만들어? 나는 대파일 거야. 하기 쉽게. 좀 따라서. 이거 치우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흰 파 썰면 이렇게 섞이잖아, 그지? 치즈. 체다치즈. 응, 체다치즈 넣을 거야. 자기는 엄청 잘했네, 여기. 떡볶이. 완전 떡인데? 그래, 우리 떡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지저분한 주인. 짜장이 너무 지저분한데요? 버티요. 버티 떡볶이. 자기 이거? 네. 와. 계란 진짜 잘 됐다. 먹음직스, 완전 먹음직스였지. 순간 재료를 많이 빼돌렸어. 메뉴에 진술을 못해. 어쩜 먹는 거니까 좀 즐거웠지. 클래스를 받는 것도 음식을 좋아하고 맛을 즐겨 하는 사람이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거 관심 있는 사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해보실 생각? 내가 봤을 땐 사 먹는 게 싸. 여기 창업 시작하는 우리 그 신입 분들도 계신데 매출은 어떻게 돼요? 매출은 어떻게 돼요? 머리 이렇게 빗은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한 이런 그 조금 넘는. 아, 나 배워야겠다.